레벨 업!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레드벨벳을 기다린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저도 참 오랜만인데. 자, 반응이요. 반응이 굉장히 한결같아요, 다들. 최정수님께서 레드벨벳 언제 나오나요? 러비님께서 레드벨벳 언제 오나요? 최유선님께서 레드벨벳 언제 나와요? 이준우님께서 레드벨벳 나왔나요? 네, 지금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아, 맞아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라 네,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안녕. 자, 9개월 만에 별밤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9개월이면 그래도 꽤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의미로 멤버들에게 질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웬디 씨. 네. 웬디 씨가 생각했을 때 아이린 씨의 이런 점이 레벨업 됐다 하는 게 있을까요? 무대 위에서 더 치명적이어졌다. 웃음도 치명적인데요. 네, 웃음도 치명적이에요. 네. 그 웃음의 의미가 뭐죠, 아이린 씨? 네. 너무 어이없어.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요. 네, 아주 훌륭한 대답이어서. 아,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린 씨가 생각하는, 자, 이번에는 슬기 씨의 레벨업은? 슬기요. 슬기도 무대에서의 제스처나 이런 퍼포먼스적으로 되게 많이 레벨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치명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나요? 치명적이다. 슬기도 카리스마. 무대 위에 카리스마가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래요. 뭐라고? 만족해요. 만족합니까? 네. 네. 자, 슬기 씨 만족하셨고요. 슬기 씨가 생각하는 조이의 레벨업은? 당연히 이거죠. 굉장히 섹시한. 우리 조이 씨가 섹시해졌나요? 굉장히 섹시해졌어요. 그렇군요. 네. 섹시는 굉장한 레벨업이죠. 왜냐면 성숙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래요. 조이 씨는 섹시 레벨업을 하셨고. 자, 그러면 조이 씨가 생각하는 예리의 레벨업은? 입담이 강력해졌다. 입담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표정이 안 좋거든요, 지금. 네. 걸그룹한테 입담이라뇨.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리 씨? 칭찬인 것 같아요. 말솜씨. 말솜씨. 네, 그러면 오늘 예리 씨의 말솜씨 레벨업은 오늘 한 시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됐는지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리 씨가 생각하는 웬디 씨의 레벨업은? 기대게. 없니? 아니요. 갈수록 시간이 길어지죠. 아닙니다. 저도 생각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죠? 좋은 에너지 뿜뿜 밝아졌어요. 아, 좋은 에너지 뿜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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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별론데. 아니요.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은 에너지라 하면 어떤 거? 뭐 예를 들자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밝은 에너지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거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죠. 해피바이러스잖아요. 네. 자, 이번에 레드벨벳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이 발표가 됐어요. 저도 제 손에 앨범이 있는데 뭔가 모르겠어요. 뭔가 무게감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좀 미스테리하죠. 네. 미스테리도 미스테리고 신비한 느낌도 있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레드벨벳 여러분들도 이제 방송국 가면 인사를 좀 많이 받죠. 후배들이 많죠. 네,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올해로 몇 년 차? 4년 차.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이제 많은 후배들이 생겼잖아요. 네. 뭐 그런 만큼 뭔가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규 앨범. 자, 이런 소개 누가 하나요? 보통 앨범 소개나 뭐 이런 거? 이제 언니가 많이 하죠. 아이린 씨. 네. 네. 아이린 씨가 항상 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만큼은 좀 바꿔서 다른 멤버가 앨범 소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린 씨가 지목을 한번 해보세요. 이 친구라면 내가 맡길 수 있다. 오늘 웬디가 한번. 제가요. 네. 웬디 씨. 제가 언니 했던 말을 똑같이 생각해보고 하면. 앨범 소개. 웬디 씨가 레드벨벳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앨범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정규 2집 Perfect Velvet으로 돌아왔는데요. 제목처럼 앨범명처럼 더욱 더 완벽한 레드벨벳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또 저희 타이틀곡 피카부는 피카부. 이제 영어로 까꿍이라는 뜻인데요. 까꿍이군요. 하지만 저희 뮤직비디오나 이제 음악을 들으시면
너무나 그렇게 깍두처럼 이렇게 밝지 않고 조금 밝은 느낌에서 약간 무거움과 좀 약간 무게감. 네, 무게감이 네.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픽업으로 포함한 총 9곡의 수록곡이 담겨져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전하씨, 뭐 만족하시나요, 에린 씨? 퍼펙트. 네, 감사합니다. 네. 오, 굉장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정규 앨범. 정규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도 항상 계속 레드벨벳은 부지런하게 계속 활동을 해 오셨는데 어때요? 두 번째 정규 앨범의 느낌은 어떻죠?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죠. 네. 네, 저희가 정규 앨범인 만큼 네. 우선 콘서트 빨간만 활동이 끝나고 콘서트가 끝나고 네. 바로 준비를 했던 앨범이에요. 그렇죠. 곡 수가 9곡이나 되다 보니까 녹음도 되게 오래 했었고 그만큼 저희가 뭐 안무 부분이나 피카브라는 노래 나오기 전까지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정말 저희가 조금 더 뭔가 의견을 참여하려고 하고 이런 앨범이긴 해요. 그래요. 이제 레드벨벳 그 여러분들도 앨범 제작하거나 뭐 음악적인 부분이나 뭐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무대 관련된 것들도 스스로 이제 의견을 네. 내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무게감도 더해지고 뭔가 나왔을 때 그 성취감도 훨씬 네, 더 크고 네. 뿌듯함도 크고 네. 네. 뭔가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무대를 봐도 느껴졌었고요. 재밌는 게 있네요. 올해 10월에 올 10월에 복권 1등과 2등 동시에 당첨된 분이 당첨 비결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평소에 연예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레드벨벳 아이린 씨가 꿈에 나왔어요. 아이린 씨와 즐겁게 데이트하는 꿈을 꿨는데 깨고도 생생했어요. 와. 라면서 우와. 1등 당첨 비결로 아이린 씨를 언급했습니다. 아, 대박이다. 모두 제 꿈을 꾸세요. 제 꿈에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복권 사겠어요. 그래요. 저기 그 즉석으로 이렇게 동전으로 긁는 거라도 제가 복권을 안 해보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다. 여름에 발표한 빨간 맛에 이어서 호평을 받고 있어요. 피카부. 레드벨벳은 뭐 특별히 꾼 꿈이나 징조 이런 건 없었나요? 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뭐 이번 픽업부 첫방 전날 꿈 진짜 꿈이나 있었어요. 진짜요? 빨간맛 때 네. 저희 헤어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헤어 네 갑자기 저희 뮤직비디오를 찍고 난 그 새벽이 끝나잖아요. 네. 이제 그 날에 이제 꿈을 꾸셨대요. 되게 피가 뭐 터지는 꿈인가 피가 되게 많이 나오는 꿈 피가 나오는 꿈은 웬만하면 좋은 꿈이죠. 네, 그래서 네. 와 이게 꼭이 설마 빨간 맛이 대박이 날라고 하나 이렇게 했는데 빨간 맛이 잘돼서 너네가 잘 되려고 이런 꿈을 꾼게 아니냐 했는데 피카부 뮤직비디오를 그 다 끝나고 나서 네. 또 그런 꿈을 피가 또 피가 아니라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꿈을 꾸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 임신하셨다고 꿈에서 맞아 임신하셨다고 오. 그래서 그게 아마 뭐 해몽을 찾아보니까 또 그것도 나쁜 꿈은 아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희는 특이하게 멤버들이 말고 헤어의 주인이 세월 따라 바뀌네요. 저희 때는 녹음실에서 연필을 좀 많이 썼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그 오디오 장비가 지금이랑 좀 달라서 그 트랙 시트라 그래서 그 음악을 구성하는 그 악기들을 다 연필로 이렇게 기입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녹음을 하다가 그 연필을 그 곡을 작성을 하다가 연필 심이 부러지면 대박이 난다. 저희도 그때 좀 많이 부러졌는데 부러졌던 곡들마다 좀 괜찮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게 있나? 앞으로 우리도 녹음하다가 네. 연필 써서 녹음하실 때 연필을 좀 쓰시는데 뭐 이렇게 가사지에 체크하시잖아요. 네. 뭐 그럴 때 좀 힘 주어서 저 가사지가 항상 찢어지던데 그런 거 다 대박 예감. 아 그래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아무래도 그 스태프분이 꾸었던 꿈이 또 픽업까지 대박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레드벨벳의 픽업 듣고 올게요.
나는 넌 좀 달라 이런 게임 멈추고 너를 다시 보게 돼 무섭지 않아 난 새로운 얘기가 펼쳐질 거라는 걸 방금 느꼈으니 마지막에 비가 부 얘기하는 게 우리말로 하면 까꿍 까꿍 하는 거죠. 어, 그래. 까꿍 까꿍 네. 피카부 레드벨벳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문환성님께서 피카부는 어쩜 매일 들어도 질리지가 않네요. 아, 감사합니다. 윤종욱님께서는 어머니가 저 때문에 걸그룹은 레드벨벳만 아시는데 요새 옷도 예쁘고 얼굴도 더 예뻐졌대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조대훈님께서는 뮤비 찍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나요? 별밤에서 최초 공개해주세요 하셨고요. 8989님께서 우리 잔챙이들 잔챙이들이요? 잔챙이에요? 잔챙이들 활동하느라 힘들 텐데 곁에서 지켜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드네. 하지만 너무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어. 조금만 힘내고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해보자고. 나중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화이팅. 강타영님도 화이팅입니다. 자, 추신이 달렸어요. PS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매니저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문자 남깁니다. 규스? 누군가요? 규스 아니에요? 아니, 맞죠? 아니, 8989는 알거든요. 맞아요. 보고 싶어, 규스. 맞아요. 네, 근데 왜 우리 잔챙이에요? 누구죠? 잔챙이에요? 왜 잔챙이라고 그래요? 아, 네. 아, 8989 보고서 설마 네. 했는데 깜짝 놀랐네. 아, 역시. 고마워요, 오빠. 예. 감기 빨리 나아요. 그래요. 이렇게 환심을 사네요. 아, 아. I love you, 규스. 그래요. 아우, 참. 뭔가 그 팀들하고 같이 하는 매니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야, 뭔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는 거 보면 아, 감동이다, 감동. 사실 매니저분들 입장은 그렇잖아요. 보내고 나고 자기가 그 스케줄을 함께 안 하면 퇴근인 거잖아요. 네. 퇴근하고 다시 일터에서 있는 일을 돌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방송까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문자까지 보낸 거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좀 팀 분위기가 좋다는 저희 매니저 뜻이 오빠들 되겠죠. 엄청나게 웃깁니다.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엄청나게 네. 개그맨들이에요. 저도 알아요. 네. 너무 웃깁니다. 저도 알아요. 네. 자, 레드벨벳이 데뷔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바로 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데뷔 딱 아까 4년차 된 이 시점에서 언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구나라고 느낀 시점이 언젠지 궁금하네요.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를 볼 때마다 이제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럼요. 우리가 진짜 행복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구나라고 느껴요. 특히 무대할 때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무대할 때도 그렇고 어딘가를 그냥 네. 지나갈 네. 때 알아보시면 네.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팬사인회 맞아요. 같은 거 가보면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네. 해주세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힘들었던 순간에 레드벨벳이 나와서 너무 행복했고 그때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이렇게 얘기해주실 때 마다 그렇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레드벨벳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아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새벽쯤에 해장국집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거기 남자분들이 소주를 좀 거나하게 마신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위에 TV에서 레드벨벳 빨간 맛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오. 소주를 마시면서 아주 시끄럽게 말씀을 나누시던 그 모든 남자분들이 갑자기 조용하게 그 화면을 쳐다보면서 전원 아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마자 다시 대화 모드로. 그분들의 그 미소를 보면서 아, 레드벨벳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네. 레드벨벳 멤버들에게 행복을 주는 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웬디 씨 무대에 섰을 때가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무대에 서는 것 그 자체가 네, 팬 여러분들 덕분에 당연히 그런 점도 있지만 제가 무대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콘서트를 했었었는데 그때 아, 내가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하고 가수가 되기 정말 잘 됐다라는 거를 네. 정말 깊이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사소한 행복들이 또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스케줄 다 끝나고 네.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진짜 진짜 제가 먹고 싶었던 거를 집에 가서 이제 맘 놓고 팍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아 그래요. 저도 라디오 끝나고 공복 시간이 길거든요. 에이. 라디오 끝나고 집에 가서 많이는 못 먹고 조금이지만 그 야식 먹을 때 에이. 진짜 행복하죠. 진짜 저는 동생들한테 네. 용돈 줄 때가 행복해요. 와 벌써요? 네. 와 기특하다. 벌써 동생들한테 용돈 줘요? 네, 멋진 언니가 된 기분이어서 행복해요. 아, 그럼요. 오, 행복하죠. 네. 동생들에게 용돈 여태 받았던 동생들에게 네. 용돈 줬던 동생들 실명 거론하셔도 좋습니다. 네, 음성 편지 갈게요. 지영아, 민지야. 지영씨, 민지씨. 언니는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다. 열심히 일을 해서 너희들 용돈을 주는 거니까 아껴 쓰고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랄게. 언니가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안녕. 그 예리씨, 용돈 드린 그분들 거의 뭐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두 살 터울이에요. 아, 두 살 터울. 네. 한 5년 더 지나면 거의 친구거든요. 거의 엄마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레드벨벳과 함께하는 만나서 좋은 친구 특집 레드벨벳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있는 분들은요,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주소는 주소란다. 보내주실 곳은요. 조이씨가 안내해 주시죠.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001번, 그리고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3부 마무리하면서 레드벨벳의 추천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소리라는 곡을 추천했는데 어떤 이유죠? 추천한 이유. 우선 달빛 소리라는 곡은 저희 마지막 트랙에 네. 있는 곡인데 다른 곡들이랑 분위기가 조금 다른 곡이에요. 발라드 곡인데 네. 이 시간대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했어요. 그래요. 오늘 비도 살짝 네. 오고 해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레드벨벳의 달빛 소리 듣고 올게요.
집에서 왜 조심조심 까치발로 걸으세요? 아랫집에 아기 재우는 초보 아빠가 있으니까요. 걸고 싶은 사진을 왜 내일까지 미루세요? 시험 앞둔 수험생이 아랫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오디션이 코앞인데 왜 노래는 안 부르고 입만 벙긋하세요? 내일 면접인 아랫집 청년이 자고 있으니까요. 위층은 아래층을, 아래층은 그 아래층을 먼저 생각하는 층간 내리사랑. 이웃 간의 새로운 사랑법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불을 켜면 어둠이 밝혀집니다. 기지개를 켜면 팔다리가 시원해집니다. 바이올린을 켜면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되죠. 그리고 우리는 라디오를 켭니다. 무언가를 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라디오를 켜세요. 좋은 습관이 됩니다. 라디오는 역시 MBC 표준 FM 95.9, FM4U 91.9. 95.9 MBC 라디오. 강타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패션 슈즈 전문 백하치노에서 구두 상품권,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상큼한 비타민C 솔라씨를 드립니다. 강타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초대석 만나고 싶은 좋은 친구, 둘, 셋, 해피니스! 네. 레드벨벳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해피니스를 같이 하자, 하게 돼 있어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 손모양까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네. 괜찮네요. 자, 레드벨벳 멤버들 모두 너 아직 못 해본 것도 많죠. 또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이제 많을 나이인데 과연 나한테 그냥 평범한 일상이 주어져요. 그냥. 그러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뭔지 궁금한데요. 웬디 씨부터?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네. 나가서 길도 많이 걷고 아, 걸어보는 구경도 거. 하고 맛있는 밥도 제가 사드리고 뭔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죠. 네. 네. 지금은 좀 힘들죠? 그렇게 하기가. 조금은. 네. 네. 예리 씨는? 저 조이. 아, 조이 씨는? 네. 네. 저는 혼자서 배낭여행 가고 싶어요. 전국을 돌고 싶어요. 전국을요? 네. 막 가다가 네 가다가 찜질방에서 자고 그냥 일어나서 또 막 여행 갔다가 또 다시 다른 데 들어가서 자고 네 계속 그냥 네 그렇게 기간을 어느 정도 아 짧으면 2주 2주요 네 네 그 굉장히 길게 그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굉장히 혼자 그렇게 여행 길게 하고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평생 추억으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슬기 씨는요? 저는 동창회 같은 거요. 동창회요? 옛날 친구들 다 같이 만나서 저 친구들이랑 뭐 술 한 잔을 마셔본다거나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단짝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밤새도록 놀아보고 싶어요. 밤새도록.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또래 친구들은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네, 네, 네. 그게 아마 못 해봤던 것들이 많죠. 또래 친구들 네. 다 해보는 것들을. 네. 아이린 씨는? 저도 저 멤버들이랑 같이 리얼리티 촬영을 했었는데 네. 거기 간 곳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그렇게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족들이랑? 네. 주로 이제 가족들이랑 해보고 싶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리 씨는? 저는
요즘 든 생각인데 네. 하루라도 알람을 안 맞추고 입 자고 싶어요. 아, 알람 없이 그 그냥 위에 폰 핸드폰 위에 네. 상단바에 시계 모양이 없는 거를 보고 싶고 그 영화를 보면서 잠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서 잠들 때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걸 좀 느껴본 지가 오래돼서. 근데 진짜 바쁠 땐 그렇잖아요. 네네. 이게 뭔가 그 그냥 원 없이 자다가 내가 자다 지쳐서 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아무튼 뭐 들어보니까 뭔가 평범한 것들 누구나 다 하고 지내는 것들을 이제 멤버들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오랜 연습생 뭐 시절을 지냈고 뭐 지금까지 함께 보낸 시간도 많은데 같이 지내다 보면 이 말투나 버릇, 습관, 성격 이런 거 담죠. 내 모습에서 다른 멤버의 모습 발견한 적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닮아가는 것들. 저는 이제 웬디 언니의 네. 이런 제스처나 뭐라고 하죠? 그런 외국 리액션? 네, 리액션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아, 외국 리액션. 네. 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막 괜히 막 영어 막 오 마이 갓 막 혼자 오 마이 갓 아 이런 거 따라해요. 예. 아우 막 아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예전에 활동할 때 그 외국에서 유학을 하던 멤버 토니 씨가 있었는데 재밌는 그 리액션이 많더라고요.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자 그러면 다른 멤버 모습을 보고 있는데 뭔가 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라고 보여진 게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너무나 네. 다 달라가지고 그 다른 게 또 더군다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더 달라졌어요. 갑자기 더 뚜렷해지고 있어요. 각자 더 뚜렷해지고 있죠. 네. 서로 그러려니 하면서 네네네. 데뷔 시절에 5분 토크로 멤버들끼리 돈독함을 유지한다고 한 게 있는데 기억나시죠? 네. 5분 토크는 계속 유지하고 계신가요? 사실 5분이 너무 짧아서 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토크를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최근 레드벨벳의 뭐 5분 토크 아니더라도 네. 토크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가장 요즘 핫한 주제. 가장 핫한 주제? 매니저 오빠들? 다 같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네. 뭔가 뭐 이런 뭐 5분 토크보다는 그냥 한 명 한 명씩 네네. 얘기를 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명 한 명씩 다. 1대1로. 1대1로. 네. 그러면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멤버가 좀 쉬지 않고 얘기하는 멤버가 있을 텐데 누가 가장 쉬지 않고 얘기를 하는지 요거는 저희가 이제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쉴 새 없이 얘기하는 멤버. 자, 손으로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결과는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일단 갈린다. 거의 웬디 씨가 네. 네. 저는 지금, 보통 얘기를 하면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네. 쉴 새 없이 해요. 쉴 새 없이. 네. 네. 그래서 답변을 좀 조금 듣고 네. 말을 끊고 제가 막 계속 얘기를 하는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말 자르는 예. 네. 네. 한번 들으면은 되게 오랫동안 들어줄 수 있는데 제 얘기할 때는 맞아요. 근데 이제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할 얘기도 많은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 또 레드벨벳이 추천하신 곡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킹덤 컴이라는 곡을 추천하셨는데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정말 네. 장르가 되게 달라요. 장르가. 다르고 되게 레이드백해서 부른 곡인데 네네. 처음 도전한 만큼 되게 새롭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좋은 곡입니다. 레드벨벳 노래치고는 조금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네. 자, 레드벨벳의 킹덤 컴 듣고 올게요. Take it. Oh, yeah. 찰나의 순간에 안을 파고든 눈빛에 아무도 모르게 감춰둔 마음을 빼앗긴 채 아득한 꿈속에 비춰진 길이 거니는
레드벨벳의 킹덤 컴 들으셨습니다. 아, 뭔가 레드벨벳의 노래 중에는 뭔가 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그쵸. 좀 카리스마가 넘치는 네. 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종종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네.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뭔가 발라드를 하더라도 뭔가 좀 더 정통 R&B 같은 것도 하셔도 이제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조이 씨가 또 섹시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강민구님께서 아까 웬디 씨가 말이 한번 시작이 되면 안 끊어진다 그래서 네. 말이 없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배고플 때. 배고플 때 그리고 또 피곤할 때. 그렇죠. 피곤하면 이제 사람이 멍해져가지고. 배고플 땐 예민해지고. 네. 네. 피곤할 땐 멍해지고. 네. 7690님께서 슬기 누나. 별밤 끝나고 숙소 가서는 뭐 먹을 거예요? 하나, 둘, 셋. 군만두. 어떻게 다 알죠? 원래 그 단골 메뉴예요? 네. 냉동실에 아예. 아, 그 냉동? 네, 냉동실에 구워서 먹는. 냉동되어 있는 거를 이제 프라이팬에 구워서. 네, 네. 네. 진짜 잘 구워요. 네, 이제 잘 구워요. 엄청 잘 구워요. 노릇노릇. 네.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게 오늘 굉장히 땡기네요. 하세요. 네, 먹겠습니다. 자, 짜라빠빠님께서. 짜라짜라빠빠빠. 아이린 누나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네, 본인이 말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네? 본인이 말씀하셔야 돼요. 말 좀 해주세요. 요새 들어 치명적인 눈빛과. 뭐야? 갈수록 치명적이어지네요. 아니, 저는 언니가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네, 웃겨요. 웃겨요. 웃긴가? 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너무 웃겨. 오늘 라디오 오는 길에도 웃겼어요. 나? 네, 회사 이어폰 끼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아, 네. 원래 사람이 이어폰 끼고 노래 부를 때 제일 노래 못 부르는 거 아시죠? 아 그렇죠. 또 있어요. 모니터가 안 되니까 네. 네. 가사가 다 틀리더라고요. 랩도예요. 랩도 엄청 막 빠른 랩도 혼자 막 하고 네. 언니 웃음소리도 너무 좋아요. 그래요. 돌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이어폰 끼고 노래 부르는 아이린 씨의 모습 다 듣고 있었니? 네. 뒤에 다 들렸어요. 다 웃고 있었는데 언니만 그래? 몰랐어요. 진지해서 랩을 하신다고요? 아 무슨 엄청 빠른 랩도 하던데. 네,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어폰을 드린 다음에 저희만 듣도록 하죠. 계속 부르시고. 8894님께서 요즘 조이 씨가 명언하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멤버 각자 자기가 만들었거나 듣거나 감명받았던 명언 있나요? 요거는 그러면 조이 씨가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조이 씨가 네. 대표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이 만든 명언도 좋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네. 순간순간에 기쁨이 모여서 네. 행복이 된다. 아, 순간순간에 네. 기쁨이 그러니까 모여서. 사람들은 저기 먼 곳에 행복을 찾아서 네.
뭐냐, 되게 힘들어도 이거를 이겨내야지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주변에 이런 언니와의 행복도 있고 네. 이 사람과의 행복도 있고 네네. 이런 거를 다 즐기면서 네. 가다 보면은 어느새 큰 행복이 바로 옆에 있었구나라고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조이 씨가 후배들한테 네. 용돈 드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굉장히 정신적으로 성숙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소한 데서부터 행복이 쌓여서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죠. 네. 하이 씨께서 하이 예리 자작곡 언제 발표하나요? 네 자작곡이요. 네. 제 완전한 사실 제가 아예 작사 작곡 제 이름만 들어가는 곡은 아니고요. 네. 근데 아마 이번 연도가 끝나기 전에는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달 안에 들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근데 제 목소리가 잘 모르겠어요. 비밀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셀럽들만 한다는 짓. 최초 공개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올해 안에 들으실 수 있고요. 조민서님, 레드벨벳 구사즈. 구사즈라 하면 이제 웬디 슬기 씨. 네. 인형 조금만 불러주세요. 하셨어요. 네. 인형. 먼저 어떻게 먼저 누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같이 부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못 부를지 모르겠지만 네. 투 쓰리 포. 보고 싶겠죠.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힘들진 않게 할게요. 네. 잘한다. 잘합니다. 네, 제가 인형 이거 저도 뭐 한 20살 때 쓴 곡인데 와, 두 분이 딱 부르니까 그때 제가 이 곡 썼을 때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이 노래를 나중에 좀 그 다시 이렇게 불러보고 하면 이제 예전 감성보다 좀 이렇게 성숙한 느낌이 있어서 그 풋풋한 느낌이 없었는데 웬디 씨, 슬기 씨 부른 버전은 굉장히 풋풋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수환님, 이거 저도 궁금한데 레드벨벳은 20년 뒤에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20년 뒤면 네. 20년 저희가 몸만 괜찮다면 네네 그 가요 프로그램에 계속 해서 춤을 조금 덜 격하게 네. 추면서 노래를 하거나 무대에 섰지 않을까?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쓰고 싶은데 제가 이제 21년 차거든요. 네. 저도 몇 년 더 흘러도 계속 할 거거든요. 레드벨벳도 충분히 그때까지 다섯 명 완전체로 무대에 서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자, 레드벨벳과 함께한 만남 이제 마칠 시간인데 우리가 앞에서 그 행복에 관한 얘기를 나눴죠. 네. 자, 레드벨벳이 꿈꾸는 행복이 뭘까요? 행복. 행복. 꿈꾸는 행복. 네, 아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조이 씨가 말씀한 대로 바로 옆에 있는 이 소소한 네, 계속 소소한 함께 행복. 있는. 네.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행복한 맞아요. 건데요. 그래요. 네. 멤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계속 행복이란 뜻이겠죠. 그럼요. 자, 어쨌든 굉장히 올해 성민 역시 연말 계획은 어떻게 돼요, 누나들? 멤버들끼리 따로 계획한 거 있나요? 하셨어요. 피카부 활동 계속 활동하셔야 되죠. 네, 열심히 네. 활동하고 이제 연말이니까 네. 이제 시상식이랑 이런 거. 아까 멤버들한테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에 그런 걸 물어봤었어요. 그 활동하는데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 활동하면서 쉬는 기간들이 정확하게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올해는 계속 활동이 이어져서 힘들 것 같아서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멤버들이 이제 활동을 계속하는 게 저희는 너무 좋아요. 물론 몸은 힘들지만 활동을 계속하는 게 좋아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렸을 때 제 모습을 조금 반성하게 됐거든요. 저는 활동 마지막쯤에는 너무 힘들고 솔직히 조금은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고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피곤하게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레드벨벳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셔도 무대에 서는 게 좋고 활동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도 레드벨벳은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드벨벳도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웬디 씨부터. 네, 오늘도 별밤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와서 너무 좋았고 네. 항상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희 노래도 이렇게 많이 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저도 별밤에 오랜만에 나와서 이런저런 네. 수다 떨고 가서 네. 좀 힐링되는 기분을 받았고요.
이거 이런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행복이지 네, 않을까 싶어요. 네, 행복 전도사님. 네. 네. 조이 씨가 이제 섹시도 레벨업을 하셨고 뭔가 굉장히 마음도 이렇게 네. 레벨업하신 조이 씨였고요. 자, 슬기 씨. 저도 오늘 굉장히 편안하게 라디오를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집에 가서 군만두 잘 먹고 밥 네. 먹고 자겠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냉동 군만두 꺼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린 씨는? 네, 오늘도 강타 선배님께서 네. 좋은 말씀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저희 멤버들 오늘 이제 마지막 스케줄이거든요. 오늘은 마지막. 네, 네. 오늘의 마지막 스케줄이라서 네. 이렇게 또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와, 맞아요. 행복. 네. 자, 예리 씨.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별밤의 애청자예요. 아, 진짜요? 네, 별밤이랑 여기 라디오들 다 좋아하는데 네네. 별밤의 팬으로서 별밤이 다시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아, 감사합니다. 강타 선배님과 이렇게 저희 앨범에 대해서 항상 저희를 깊게 챙겨주시는 게 느껴져서 아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피카부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예리 씨가 그 저희 애청자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평소에 들을 때 문자나 뭐 메시지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 바로 아이디 있습니다. 아, 있나요? 미니 있습니다. 미니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레드벨벳 지금 조이 씨가 계속 얘기하셨듯이 네. 행복길 그리고 네.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자, 레드벨벳의 퍼펙트 10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Like camera action on. 모든 게 다 완벽해. The button and push record. Frame. 그 안에 담고 싶은 오직 단 하나의